그 딸 잃은 아버지 도와줬으면 좋겠어. 소문에 그 정준부라는 사내가 아내가 투기하지도 않고 간통하지도 않았는데 죽여놓고 거짓말로 소문을 낸 거래. 투기? 응. 아내를 때려 죽여놓고 아내가 간통하고 투기하고 행실이 부정해서 그랬다고. 가령아. 고맙다. 정준부는 아내가 투기가 심하고 간통을 하였다여 죽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기를 하고 간통을 하였는지는 이제 정준부의 아내가 죽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어. 임금님의 어머니, 폐비 윤씨. 폐비 또한 투기를 하였다 하여 결국엔 사약을 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번 정준부의 일을 폐비와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전하께서 김덕형에게 연민을 느끼실 겁니다. 세거리성, 왕년의 양반가에 양자로 들어가셨다고 했지요? 그렇지. 네, 이번 기회에 양반 노릇을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 뭐. 어? 전하께서 녹수라는 여학을 무척이나 아끼시어 폐물 내리는 걸 즐기신다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껏 상전께 이런 부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이번엔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